안녕하십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대표 김민문정입니다. 좀 전에 차별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노동자들을 뵈니 정말 차별금지법 제정이 너무나 시급하다는 생각이 너무 절실히 듭니다. 오늘로 벌써 국회와 정당의 차별금지 평등법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묻고 답변을 요구하는 네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사실 네 번째가 아닙니다. 국회에 의해 평등이 위해된 지난 14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국민들이 무수한 기회와 공간을 통해서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지난 6월 10만 명의 국민들이 차별금지 평등법을 제정하라는 국민 동의 청원을 성사시켰습니다. 국민 동의 청원은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의하지 못할 때 국민들이 직접 청원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대의기관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의기관에 국민이 직접적인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와 거대 양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심의하겠다는 국회 스스로의 다짐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1월 10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대한 답을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의 대다수를 배출한 거대 양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헌법기관인 국회가 모두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 헌법이 보장한 청구권적 기본권마저 무시하고 침해하는 이 상황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국회는 당장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헌법기관의 주요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차별금지, 평등법 제정에 즉각 나서십시오.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헌법적 권리 앞에 사회적 합의라는 이상한 이유를 붙이지 마십시오. 이미 국민들은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헌법적 가치, 모두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시민적 권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회가 멈춰있던 지난 14년 동안 국민들은 멈춰있지 않고 변화하고 성장했습니다. 오직 국회와 거대 양당만이 과거의 낡은 인식에 갇혀서 여전히 해묵은 주장을 반복할 뿐입니다. 평등을 부정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차별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차별주의자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당연한 이치를 망각한 국회와 거대 양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회는 차별금지 평등법을 당장 제정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배출한 책임을 다하라! 국회는 국민의 명령인 국민 동의 청원에 대해 11월 10일까지 응답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